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UAM 도심 항공교통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UAM 서비스를 위해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합종 연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먼저 짚어보고 갈까요? 네, UAM이 진짜로 실행이 되면은 어떤 모습일까 실제로 뭐 이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궁금합니다. 제5원소에서 그 네. 장면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화된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정말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타고 경찰이 강도를 쫓는 그런 장면이 진짜 나타날 것인가. 물론 그렇게 되면 도심이 마비되겠지만, 그렇죠? 나중에 강도들이 그거 타고 달아나면 이제 경찰들도 이제 나르는 경찰차를 타고 잡아야 될 거예요. 그런 시대까지 오기 전에 죽으면 안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UAM이 이제 뭐 워낙에 이 사업이 지금 급하게 지금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모든 기업이 거의 뭐 빠진 이름이 없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예. 근데 이게 각 그 건설사와 통신사를 비롯하여 그 계열사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그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전기자동차도 그랬고 제일 먼저 제주도에서 아마 제일 먼저 실행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서울시라든가 부산시 이런 데는 사실 도심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물론 수직 이착륙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이거 김포공항에서 그 수직 이착륙 때문에 말 많았죠. 그 비행기가 수직 이착륙을 지금 사실 지금 민간 비행기가 수직 이착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러니까 김포공항의 그 어떤 현안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아직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게 수직 이착륙을 하면은 좋겠죠. 이론적으로. 네. 근데 그게 수직 이착륙이 그게 만화처럼 되나요? 그게 직각으로 그게 안 되는데 어쨌든 이 UAM에서는 됩니다. 네. UAM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무슨 비행기처럼 그 활주로가 아주 엄청난 그 규모의 그 공간을 차지해버리면은 어렵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 기술이 필수적이에요. 바로 떠서 날아가서 바로 착륙을 하는. 왜냐면 도심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아무리 뭐 도심에 붙어 있다고 하지만 아파트 단지나 이런 옆으로 바로 지나가진 않거든요. 그럼 큰 사고가 나니까. 지금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주로 지금 리드를 하고 있는 이 컨소시엄이 제주도에서 아마 그 제일 먼저 아니면 관광지니까 거기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SKT랑 한국공항공사랑 하나 시스템이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엄 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이 어벤져스처럼 각각의 그 어떤 자기가 조합이 가장 좋은 그 저기 회사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어벤져스처럼 서로의 그 기술들을 딱 같이 했을 때 가장 궁합이 좋은 걸로 그 영화에서도 보면 뭉치잖아요. 그 예를 들어 토르가 번개를 쏜 다음에 거기 캡틴 아메리카 방패에다가 해서 날리잖아요. 그러면은 파워가 배가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서로의 어떤 장단점이 극화될 수 있는 애들끼리 모이는데 여기 SK텔레콤을 중심으로 모인 이곳에는 지금 일단 한국공항공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UAM 사업을 굉장히 그 진취적으로 했던 하나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2025년에 UAM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였고요. 지금 미국 LA, 플로리다, 프랑스 파리, 일본 오사카 세계 주요 도시가 2024년에서 2025년 정도에 UAM을 상용화하려고 계획 중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의 도시들을 빼고 가장 빠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빠른 속도로 제주도에서 먼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 공항하고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시범 운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UAM이 어떤 컨소시엄이 하든 가장 핵심의 기술은 수직 이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게 공항 이름이 그건 버티포트라는 거예요. 버티포트. 그래서 버티포트에서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이 수직 이착륙장, 버티포트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UAM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KUAM 드림팀이 2021년에
SK텔레콤하고 한국공항공사 하나시스템이 UAM 사업 준비를 위해서 협력을 하면서 이게 발촉이 되었던 것이고 2001년도에 4월 달에 한국교통연구원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완전 어벤져스죠. 계속 팀을 꾸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제주에서 UAM 시범 사업을 하겠다. 여기서 맡은 역할들, SK텔레콤은 조비 에이비에이션과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UAM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SK텔레콤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동 비행체 EVTOL을 제작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조비 에이비에이션은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기체를 만드는 회사고요. 미국의 기체 제조사 조비 에이비에이션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팀앤 모빌리티, SKT에서 운영하는 팀앤 모빌리티 관계사랑 협력 UAM 플랫폼 개발 운영, 그리고 UAM용 통신 시스템을 담당합니다. 이 자율주행차는 땅에서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라이더라고 눈이 많이 달려 있어서 그걸로 판단을 하지만 이거는 300에서 500m를 수직 위에서 지상에서 위에서 떠다녀야 되기 때문에 통신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은 어떤 컨소시엄에나 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SK텔레콤, LGU 플러스, KT가 다 들어가 있고 여기는 지금 SK텔레콤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 한국공항공사는 UAM 버티포트를 구축하고요. 아까 수직 이착륙장, 그리고 항행 안전시설 인프라 활용을 통한 UAM 교통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시스템은 뭐라느냐, UAM의 기체 개발을 담당하고요. 제조, 판매, 운영, 유지, 보수하고 항행 관제 솔루션 개발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뭐를 하느냐, 제주도는 당연히 땅을 제공하겠죠. UAM을 운영하는 부지를 제공하고요.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행정 지원해주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환경 및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어벤져스 이 그룹은 제주도랑 주로 협업을 해서 네. 빠르면 2024년에도 지금 2025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2024년에 한다면 거의 세계의 탑으로 가장 빨리 UAM을 상용화하는 정말 상용화가 돼서 제주도 관광객들이 관광지까지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참 그래서 2024년이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뭐 가능할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일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KT텔레콤은 각 분야에서 리더격인 업체들을 지금 끌어모아서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대우건설 컨소시엄도 있죠? 네, 건설사들도 여기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건설사들이 지금 국내 건설 경기가 좋지 않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5월 달에 KUAM 사업을 위해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랑 아스트로엑스, 휴맥스 모빌리티랑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통신사가 들어있지 않죠. 5월 말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랑 컨소시엄을 구성했고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 참여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마치 국토교통부가 약간 그거죠. 어벤져스 모여라 너네 실력을 평가하겠다 해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진행이 되고 1단계가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전부 다 어벤져스 팀들을 서로 간에 꾸려가지고 지금 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자웅을 겨루게 되는 것이고 대우건설은 기체 및 구조물의 풍화중 평가를 하고요. 구조물 및 기상 계측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네. 그리고 이착륙 풍환경 평가, 그 다음에 모듈러 시공 검토 및 버티포트의 구조 설계 시공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예정이고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뭐라는 회사냐. 방산에서 받아왔죠. UAM 운항 정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전에 SKT 컨소시엄에서 하나 시스템이 담당했던 부분을 여기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하고 있죠. UAM 비행계획 운항, 기체 안정성 및 개발 연구 여기에 참여하고요. 실증용 기체 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직 이착륙 EVTOL 기체 요것을 지금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합니다. 아까 거기서는 SK텔레콤이 개발하고 있었고요. 네. 사람이 탑승 가능한 것을 인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기체를 지금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랑 아스트로엑스라는 비상장회사랑 공동 개발 중입니다. 아스트로엑스가 개인용 비행체를 기반으로 2024년까지 2명에서 3명이 탈 수 있는 EVTOL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휴맥스 모빌리티는 뭐라느냐. 주차,
충전기 제조, 운영, 카시어링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UAM 산업에서 MaaS, 그러니까 지금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형 서비스, 이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고요. 휴맥스 EV라는 회사는 버티포트 충전 시스템 및 기체 배터리 충전기와 충전 관제 시스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충전 인프라 개발 및 운영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건설사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상태고 방위산업체인 캠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붙은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요 지금 이 건설사가 지금 포함된 이 부분도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대우건설 컨소시엄도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건설 컨소시엄을 조금 더 알아볼까요? 먼저 GS건설 컨소시엄도 있네요. 네, GS건설에는 LG유플러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네. 네, GS건설은 카카오 모빌리티랑 LG유플러스, 그리고 GS칼텍스, 제주항공, 파블로항공,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컨소시엄이고요. 정부 UAM 실증사업, 아까 1단계에 거기에 이제 출사표를 내놨고요. LG유플러스는 상공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UAM 기체제조사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2025년 상용화 목표로 에어택시 VX4를 개발 중이고요. GS건설, GS칼텍스는 버티포트 구축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똑같죠. 네. 버티포트 구축 역할을 GS건설이 할 뿐이고요. 그러니까 주로 건설사들은 버티포트를 네, 공항을 건설하는 그 아무래도 네. 건설의 그 이력이 있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 GS건설은 이 아까 전에 그 저 SKT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도랑 주로 협업을 하는데 GS건설은 부산시랑 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를 추진하고 있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 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7월 27일 날 아까 GS칼텍스, LGU 플러스, LG 사이언스파크, 카카오 모빌리티, 제주항공, 해군 작전사령부, 한국해양대학교, 부산시설공단 등 13개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항공사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통신사, 건설사, 지금 이 어떤 각각의 그 주력 그 업체들이 지금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와 UAM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부산시는 제주도보다 늦게 되겠지만 역시 부산도 결국에는 부산과 뭐 부산의 그 관광지를 활용한 그런 UAM 사업들이 나중에 활성화가 된다면 GS건설 컨소시엄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GS컨소시엄은 이제 부산과 지금 협업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 롯데건설 컨소시엄도 있네요. 예, 롯데건설 여기도 건설사가 뛰어들어 있고요. 여기는 네. 이 통신사가 그 뭐 3대 통신사 말고 롯데 계열의 롯데 정보통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롯데 K-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 사업에 도전하는 것이고요. 아까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시작단되고 했죠. 계열사 롯데렌탈, 롯데건설, 롯데정보통신, 그 다음에 UAM 기체를 개발하고 운항을 하는 민트에어, 그리고 배터리 모듈 개발사 모비우스 에너지, 이렇게 컨소시엄이 구성됐고요. 롯데렌탈은 항공과 지상을 연결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운영하고요. 네. 버티포트 시설, 그리고 버티포트 운영장비 제반 인프라 구축 운영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롯데건설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버티포트 구축 목표 관련 설계 시공 기술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버티포트 구축을 하고요. 롯데정보통신, 정보통신이 UAM 컨소시엄에서 정보통신 기술 솔루션 개발하고 이 개발 분야를 전담합니다. 그리고 기체는 기체 운항사 민트에어랑 미국 네. UAM 업체 스카이웍스 에어로노틱스 호크4 기체 이거를 전동화해서 5인승 유인 기체를 활용한 비행시험을 수행하고요. 안정성 검증을 할 것이고 배터리는 모비우스 에너지에서 공급하는 이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롯데건설도 버티포트 건설에 집중적으로 나서면서 지금 건설사들의 지금 컨소시엄을 알아봤는데요. 자, 현대차 그룹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네, 현대차 그룹은 마치 네이버랑 CJ대한통운이랑 신세계가 혈맹관계를 맺었듯이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분교환을 했어요. 보통 지분교환을 하면 이제 피를 나눴다고 해서 혈맹관계라고 합니다. 네. 이 KT랑 현대자동차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소카 한국자동차 연구원이 2021년 8월에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라는 거를 설립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토대가 되었고 2020년 9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K-UAM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KT, 현대차, 인천공항공사, 현대건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21년 11월 달에 대한항공이 추가돼서 크게 5개가 이제 주력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5개 사가 UAM 생태계 구축 및 사회적 수용성 증대
활동에 협력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 협력식을 가졌고요. 9월 7일 날 KT 현대자동차 그룹 이 향후 이 협력에 대해서 실행력하고 연속성 제고 목적으로 지분 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KT와 현대차 그룹이 KT 자사주 7,500억 원 7.7%랑 현대차는 4,456억 원 1.04% 지분, 현대모비스는 3,003억 원 1.46% 규모의 자사주, 이거를 서로 상호교환 취득을 하는 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전 혈맹관계로 묶이게 된 거죠. 지분까지 교환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미래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를 하고요. 자율주행 차량에 최적화된 6G 통신 규격을 공통으로 개발을 합니다. 여기 자율주행 기술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하늘까지 가는 거죠.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한 AAM,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 통신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요. KT가 자체 통신위성과 연계한 AAM 운항에 필수적인 관제 통신망 구축을 하고 현대차 그룹은 기체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버티포트, 아까 말한 수직 이착륙장 건설을 현대차 그룹이 하고 이게 초저지연성을 지닌 5G, 6G 망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300m에서 600m 상공을 비행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망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KT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KT 쪽과 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자, 그럼 저희가 UAM과 관련돼서 컨소시엄 업체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업체 주가를 좀 보면 좋을까요?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 다 뭐 유망하겠지만 네. 일단은 뭐 롯데 쪽에서는 롯데 정보통신 같은 기업을 좀 볼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저 SKT랑 그 한 곳에서는 한화 시스템 같은 거를 볼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이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있죠. 이 켄코아 네. 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 쪽하고 지금 UAM 쪽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통신사들이 다 참여를 했고 건설사들이 다 참여를 했지만 그 건설회사와 통신회사가 지금 이 UAM 사업을 주도를 하고 있으나 UAM 사업은 10년이 흘러도 지금 수익이 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 통신사를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건설사, 통신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 안에서 네. 지금 UAM을 주력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방위 산업에서 조금 뻗어나간 쪽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을 꼽은 것이고, 롯데정보통신은 아까 거의 뭐 약간 통신사들이 다른 쪽에 있는데, 롯데 컨소시엄에는 LGU 플러스나 KT나 SK텔레콤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딴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는 롯데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롯데 컨소시엄 쪽에서는 롯데정보통신이 조금 볼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뭐 롯데정보통신 저희가 주가 흐름도 한번 좀 살펴보죠. 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번에 방위산업체가 주가가 떴을 때 뜨지 네. 못했습니다. 지금 LIG 넥스원이라던가 한국항공우주는 많은 상승을 지금 펼치고 태조 이방원이 지금 유배를 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유배를 간 겁니까? 예, 유배를 네. 갔거나 지금 사약을 마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완전히 뭐 그렇게 될지는 봐야지 알겠으나 어쨌든 한 템포 느려졌죠.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LIG 넥스원도 그렇고 다 지금 그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나오는 이 상황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로템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현대로템까지 순서가 돌아온 다음에 시간을 더 벌어줬으면은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여기서 유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이 조정을 받아버리니까 여기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미국도 계속 쏠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잖아요. 계속 연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방위산업에서 우주항공 모멘텀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UAM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UAM 모멘텀으로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에서 못 받은 모멘텀을 켄코어 아에로스페이스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을 조정기에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위치에너지가 낮은 것을 미리 길목지키기를 해서 현대로템처럼 그렇게 수익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아까 UAM 기체 분야에서 지금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롯데정보통신 아까 롯데건설 컨소시엄에서 이 통신사가 유일하게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그 컨소시엄 아까 통신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했죠. 자율주행 차는
라이더 눈을 붙여가지고 여러 사물을 판단해서 갈 수 있지만 600m 상공 위에서는 통신망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사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3사가 다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5G망, 6G망을 구축할 때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통신사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롯데정보통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2020년 3월 달에 가격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는 거는 이제 롯데정보통신이 완전 그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일밖에 네.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를 이제 그 저점으로 해가지고 반등을 조금 노려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시스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가 방위 산업에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저기 수혜를 본 반면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방위 산업체에 올라갈 때 아무 혜택을 못 받았죠. 하나 시스템은 UAM에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UAM의 수혜를 입는 모습이 나오면은 이번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라 하나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세트랙 I는 우주항공에 조금 더 관련이 있고 그 같은 그룹 안에서 하나 시스템은 UAM 도심교통항공에 조금 더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UAM 컨소시엄과 관련해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리고 롯데정보통신의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